모 눈에 뭐만 보이는 거죠. 아, 모 눈에 뭐. 박조연이. 모 눈에 뭐가 보인다. 예. 만약에 정말 뭐 돈 벌려고 했으면 이럴 때면 라이브를 켰겠죠. 그렇지. 아. 도네이션도 받고. 아, 슈퍼챗 받고. 예. 제가 뭐 선수 때부터 오래 봐온 박조라는 아. 사람의 캐릭터도 그렇고. 예. 이번에도 어디, 다른 채널에 나가지 않고 본인 채널. 그,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 얘기 잘 안 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채널 켠 것은 본인이 이제 책임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했었고, 거기에 대한 얘기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.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자기 채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 전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임생 위원장을 만나고 그 하룻밤 고민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. 그리고 저는 저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. 맥락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. 감독 선임이 수락을 한 과정이나 이런 그 이유에 대한 내용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팬들이 받아들이기에 자기 중심적 발언이었고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.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.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.